100% 못 보여드린 것 같은 아쉬움이 되게 컸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전이랑 다르게 보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씩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변화에 조금 두려워하고 긴장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위클리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과연 어떻게 나갈 것인가. 지금까지는 해본 적 없었던 새로운 컨셉을 도전하는 이제 진짜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아요. 성장과 변화 이게 우리야. 필요한 시점이 됐다. 계속 10대 후반의 컨셉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변화는 언제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지금이 가장 좋은 찬스일 것 같다. 위클리 같은 경우는 잠재돼 있었어요. 제가 수성을 지키는 신처럼 내가 수성의 주인이다. 화성의 성주도 함께 압도되는 달의 성주잖아. 제가 나는 금성의 성주니까 강인하고 성주로서의 그런 위엄 있는 이 위클리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일단은 이번 앨범은 조금 강렬하면서 파워풀하게 스타일링을 했고 전에 하지 않았던 메이크업들이 이제 뭐 색감이 강하게 들어간다던가 뭐 라인을 올린다던가 그런 게 거의 없었었거든요. 멤버들마다 이제 장점 살리면서 새로운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좀 컨셉슈얼한 걸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블랙이랑 밝은 탈색 머리를 같이 써가지고 좀 포인트 있는 헤어스타일로 많이 연출을 했었어요. 이번 자켓 촬영에서는 좀 변화 전후에 대비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변화 전에 되게 정적인 모습과 변화 후 성주로 이렇게 딱 바뀐 모습, 거기에 이제 몽환적인 분위기까지 약간 넣어서 변화하고 나서 좀 거친 재질의 의상을 입었어요. 원래 기존에 하던 것보다 이제 음악도 강렬해져서 좀 카리스마 있고 강렬함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행성의 성주잖아요. 그래서 각자 행성을 나타내는 성주 의상을 입고 나서 약간 상반되는 분위기로 블랙이나 뭐 화이트, 레드, 레더 소재들을 써서 조금 강렬하면서 파워풀하게 그렇게 스타일링을 한 멤버들을 보니까 각자의 개성대로 컨셉을 되게 잘 소화한 거예요. 좀 멤버마다 자기 개성을 살리는 룩을 연출을 한 것 같아요. 자, 오케이. 네, 이런 컨셉을 좋아하거든요. 헤어스타일링을 포함해가지고 이게 되게 약간 전체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자켓 티저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성주의 느낌을 좀 담으려고 했는데 멋있지만 쉽게 시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의 머리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헤어 미팅을 했었어요. 멤버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많이 물어봤었어요. 기장을 좀 잘라도 괜찮을지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지 아주아주 바라던 단발을 했기 때문에 되게 신이 납니다. 지금도 신이 나 있는 상태예요. 원데이 씨 같은 경우는 일단 단발로 기장을 좀 자르고 개성 있는 느낌으로 바뀐 것 같고 지윤 씨도 맞아요. 커트를 좀 많이 해서 세련되고 시크한 느낌 시크한 느낌으로 어떤가요? 카리스마 있나요? 전 제이님 그리고 성주 그 느낌 했을 때 반묶음을 이렇게 5대5로 해서 완전 러블리한 정말 공주들이 할 것 같은 그런 머리였는데 또 너무 그것도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컨셉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신감을 갖게 됐고 빨리 보여드리고 싶다. 위클리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스타일의 모든 게 열려있고 또 해놓으면 또 다 또 소화가 잘 되고 잘 어울려서 컨셉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단체를 기뻐했어요. 메이크업이 창마다 진짜 다 달랐거든요. 다양한 이런 메이크업이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화장을 이제 할 때마다 자신감이 같이 장착되는 느낌? 좀 라인을 올리지만 색감은 너무 진하지 않게 메이크업을 하거나 본인들의 이미지로만 깨끗하게 메이크업을 했던 것 같아요. 화이트 의상 때는 저희가 막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실버 느낌의 섀도우를 얹고 화이트로 별 모양을 그리던가 이렇게 포인트를 줘요. 소은 씨가 되게 그런 헤어 메이크업 이런 거에 관심이 진짜 많았고 소은 씨 그 시안을 바탕으로 다른 친구들한테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다들 너무 멋있었고 메이크업 굉장히 멋졌어요. 멤버들도 처음 해본다고 다들 그래서 좋아한 것 같아요. 이번 자켓 컨셉이 그동안 위클리가 보여드리지 않았던 느낌이라서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어서 재밌었고 생각했던 것처럼 뭐 결과물이 안 나오고 그래서 저는 되게 아쉬움이 컸었는데 포토그래퍼 실장님이랑 호흡을 맞추면서 점점 좋은 사진이 나오게 된 것 같아서 저는 이번 자켓 촬영이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오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1년 10개월 된 수생 이수진입니다. 뭘 느꼈어? 더 열심히 따라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데뷔하는 게 제 목표고요. 저희의 이름을 알리는 게 목표입니다. 잘 돼가고 있어. 위클리 처음에 이제 데뷔했을 때 듣고서 되게 신선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제 그 하이틴이라고 하는 10대 후반의 느낌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독특하고 개성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발랄하고 통통 튀는 분위기, 그래서 현실과 좀 더 밀착한 10대 여자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확실하구나, 그래서 다른 그룹들과 차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벅차오르는 약간 그런 느낌을 무대에서도 제가 한번 느껴보고 싶은 게 큰 것 같아서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만나보고 싶고 저희 데뷔를 꼭 해서 신인상을 받자가 제 목표. 2021년에 위클리는 아주 좋은 성과를 거뒀거든요. 신인상도 수상하고 뮤직비디오 1억 뷰도 달성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공은 위클리라고 하는 컨셉이 소비자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2020년은 아주 위클리한테 중요한 도약의 한 해였는데 기존의 위클리들이 보여줄 수 있었던 그 무대들은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나. 위클리가 그동안 또래 친구에 가까운 느낌이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 10대 후반이라고 하는 순간이 이제 사실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런 넥스트 무대를 보여주는 게 저희 회사나 위클리 멤버들로서 맞는 것 같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계속 10대 후반의 컨셉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미 그 가능성을 입증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컨셉에 도전해도 좋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싱글 앨범이면서 장르와 컨셉을
전체적으로 다 바꿨습니다. 이날만을 기다렸다. 제가 이런 컨셉을 좋아하거든요. 서로의 모습이 굉장히 어색하고 처음 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서로 사진을 진짜 많이 찍어준 것 같고, 사실 다들 기뻐하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긴장했었던 것 같아요. 기존에 대중분들이 알고 계시던 저희 위클리의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으로 저희가 나오는 거고. 아니 이렇게 바뀐다고? 기존의 위클리가 좀 통통 튀는 약간 말괄량이 같은 느낌의 컨셉을 잡고 발매했었다면, 요번에는 결이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강하고 성숙한 분위기를 냈다는 점에서 색깔이 많이 달라졌다. 거칠게 분류하자면 걸크러쉬에 가까운 컨셉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발랄한 노래들과 비교를 하면 훨씬 사운드가 강렬하고 또 무게감 있고 분위기도 비장해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무대를 팬들에게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많이 준비했었고 트레이닝을 꾸준히 진행했죠. 어떻게 보면 각자의 매력을 갖고 있는 애들을 모아서 그들이 보여줄 수 있는 무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회사가 고민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여러 장르, 다양한 장르의 연습들, 음악들을 소화하면서 바뀜에 대해서는 트레이닝이 잘 되어 있었죠. 이제 연습생 때 데뷔조가 정해지고 나서 마지막 평가가 한 번 더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가지 곡 정도를 엮어서, 근데 이 네 곡이 정말 다 다른 컨셉의 곡이거든요. 이번 거는 좀 약간 진지하게 가도 괜찮은 것 같고, 일단 이렇게 멤버들마다 각자 한 트랙씩을 맡고. 안녕하세요, 15살 조아입니다. 같이 데뷔조가 된 이렇게 지금 위클리 7명에서 연습을 했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 데일리들이 아마 상상도 못하실 정도로 정말 정말 다양한 장르의 안무를 배웠고 또 연습을 했어요. 확실히 한 컨셉에만 치중이 된 게 아니라 좀 다양한 분야의 표정과 표현을 매번 연습을 했다 보니까 이번 앨범 같은 컨셉도 사실 되게 부담 없이 좀 여유롭게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연습생 때는 조금 이제 좀 한동안은 계속 힘들고 우울하고 했는데, 저에게 주어진 일들만 했다면 지금은 조금 더 주체의식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은 데뷔하는 게 제일 목표고요. 저희의 이름을 알리는 게 목표입니다. 데뷔라는 게 가장 큰 목표였고 큰 꿈이었다면, 데뷔하고 나서는 연습생 때보다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고,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제 옆에서 가장 든든하게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우리 데일리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다 잘 될 거야? . 보여드렸던 세계관 필름에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재미있는 요소들을 곳곳에서 찾아보고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태양계에서 지구로 오면서 기억을 잃어버렸었는데, 저희가 행성의 성주였다는 그런 사실을 각성하게 된 이야기를 이번 필름에 담게 되었고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그런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해본 적 없었던 촬영 기법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와이어 촬영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공중에 떠 있으니까 진짜 조금 노는 기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거든요. 근데 마지막에는 사실 더 타고 싶었는데 끝나서 살짝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동인지 저는 몰랐거든요.
옆에서 이렇게 세 분이 같이 해서 저를 올려주셨어요. 그 세 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원 언니가 이번에 멋진 옷을 입고 촬영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언니만의 또 포스가 느껴져서 진짜 목성의 성주 같고 저는 촬영하면서 조화가 진짜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너무 예쁘게 자라더라고요. 초록색 반구 앞에서 손을 이렇게 되게 내가 이 구를 다스린다라는 행동을 되게 많이 취했는데 최대한 우아하게 손을 올렸던 것 같아요. 공중전화 박스 앞에서 촬영한 먼데이 언니의 여보세요 하는 신이 가장 인상 깊는데요. 이제 세계관 속 저희의 기억을 찾는다는 설정이었는데 새로운 모습을 이번 앨범을 통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도전하는 것에 두려움 없이 강인하고 위엄 있는 달의 성주잖아요, 제가. 제가 수성을 지키는 신처럼 보였으면 좋겠어요. 화성의 성주답게 압도되는 또 나는 금성의 성주니까 여러분께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새로운 저희 위클리의 모습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